안녕하세요. 충청일보 서은솔입니다. 요 며칠 정말 너무한다 싶을 만큼 심하게 춥고 눈도 많았습니다.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대한민국은 영화 겨울왕국의 무대가 된 듯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부터 날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계속해서 오름세라고 합니다. 그럼 1월 다섯째 주 뉴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냉동추위로 전해드리게 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최장 동장군으로 반세기 묵은 기록도 깨졌습니다. 26일 기사입니다. 대조적인 두 공항의 모습,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입니다. 제주에 32년 만에 폭설이 내려 항공 운항이 중단돼 관광객 약 9만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발이 묶인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노숙을 하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 상태의 제주공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청주공항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청주와 제주를 잇는 하늘길도 끊겼는데요. 이날 청주의 낮 수온주는 지난 1967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날씨는 풀렸지만 충북도의 누리과정은 여전히 차가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충북도의회에서 김양희 도의원과 김병호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보다 더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교육계의 수장의 기본적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라며 김 교육감을 질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교육감 책임으로만 봐 안타깝고 야속하다며 항변했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시집 강매 의혹을 받은 노영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7일 1면입니다. 노 의원이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20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청주권 4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 방어 전선에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 내 일각에선 노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징계 수위가 사실상 노 의원의 정치 인생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견해와 함께 저속 판매와 관련해 유독 노 의원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어 희생양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노 의원의 불출마로 청주권의 선거 구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를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으며 더민주는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의 대타로는 도종환 의원과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20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여야 충북도당과 각 예비후보들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전국 양채전, 지난 25일 태어난 어느 쌍둥이의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충남 아산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서 태어난 양들입니다. 쌍둥이 양으로 인해 충남 아산시는 올해 10월에 개최하는 97회 전국체육대회와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좋은 기운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성공적인 개최로 이끌어 아산시를 긍정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제의 역습이라는 헤드라인이 눈길을 끕니다.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을 틈타 국산 담배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외국산 담배 수입량이 117.3%나 증가한 것인데요. 외국 담배사들은 주력 제품의 가격을 기존 가격에서 국산 담배와 값을 맞추거나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KTNG도 저가 전략을 구사해 시장 방어에 나서 담뱃값 가격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어붙었던 전국이 평년 기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은 겨울 동안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추위가 풀려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보온에 계속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